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애니메이션 이제 걷는 거 연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걷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뛰어가는 거, 달려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자리 점프,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 그래도 애니메이션 좀 진행해 애니메이션을 그래도 좀 배워봤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레고 걷는 거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현재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걷기 위한 준비 자세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체가 이제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할때 이렇게 좀 진행이 되죠, 그죠? 같이. 요거 이제 세팅이 되는 게왜 그러냐면 여기 조인트 안에 요 바디 컨트롤러, 요 삼각형이 뭐냐면 요목 있는 부분의 컨트롤러예요. 목 있는 부분의 컨트롤러. 이목 있는 부분의 컨트롤러를 조인트 안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이 조인트를 움직이면 저목 컨트롤러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숙여지고 뒤로 젖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바디 컨트롤러가 위로 빠진 상태에서 조인트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인트를 회전시키면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회전으로 인한 얘가 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뒤로 몸을 젖히고 옆으로 꺾고 하는 거예요. 요 바디 컨트롤러가 조인트에 들어오고 바디 컨트롤러를 좌우로 움직여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좀 나네요. 자, 이제 여기서 한보 반 정도, 그러니까 반보 정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반보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살짝 몸을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살짝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이드, 라이트 뷰에서, 자, 한 10프레임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10프레임부터 요 무브 툴과 회전 툴만 남겨놓고 스케일 툴은 쓰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자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 다음 12프레임 뒤에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발목까지 갈게요. 발목 꺾이는 위치까지 요 정도까지 가고 좀더 꺾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꺾고요. 그리고 키를 준 다음에 요 움직여 보면 이제 앞으로 살짝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살짝 내려오고 앞에 반보를 가면서 오른발을 먼저 내딛겠습니다. 오른발은 여기까지. 앞꿈치 위치 정도까지 와주면 좀될것 같아요. 앞꿈치 위치까지 놔주시고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A 포인트, 시작 포인트 키프레임을 안 줬기 때문에 자, 시작 포인트 여기서 키프레임 주시고 앞으로 옮겨서 22프레임으로 앞으로 옮겨서 키프레임 위치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발목 위치까지. 발목 위치까지 옮겨주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 여기로 갈까요? 이 정도가 맞을 것 같네요. 놓고 키프레임.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반보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걸을 때는 발이 위로 떨어졌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 위로 뜨는 그 사이가 6프레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프레임. 왜냐하면 1초 24프레임으로 두고 한 보를 24프레임으로 뒀을 때 반보를 12프레임으로 두면 그 반보 사이에서도 발이 떨어졌다가 붙는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모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시면 자, 다리가 바닥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다리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 시점에 자, 발목의 움직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아무런 모션이 없다가 위로 떴을 때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거의 앞꿈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얘가 바닥에 닿을 때, 바닥에 닿을 때는 자 뒤꿈치가 이렇게 해서 바닥면이 완전히 닿는 게 아니고요. 뒤꿈치만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닿을 때는 뒤꿈치를 해서 앞꿈치를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발 모양은 이렇게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 점과 시작 포인트의 키프레임과 끝나는 키프레임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시작과 끝프레임의 모션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모션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 모션 잡고 끝 모션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제 끝 모션 거의 처음 시작과 끝의 그 높이 Y축의 높이가 같은 위치 선상이기 때문에 얘네를 중간부터 잡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려면 수치로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두 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바꿔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몸통을. 이 골반이라는 거는요. 다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 기울기도 좀 달라져요. 골반 기울기도. 그래서 자, 지금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골반도 약간 오른쪽 다리로 움직여 줄 건데 얘를 살짝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 위치. 그리고 키프레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오른발이 올라갈 때 골반도 살짝 이렇게 꺾이죠. 그죠? 골반이 휘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커브 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반보가 된 겁니다. 반보가. 자, 이번에는 다리 움직임과 골반 움직임을 좀 줬어요. 골반 움직임을. 그래서 여기서 이번엔 이제 팔이 또 따라가 줘야겠죠. 자, 왼팔을 움직이겠습니다. 왼팔. 자, 10프레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아이고. 10프레임에서 키 눌러주시고 22프레임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22프레임. 어차피 팔하고 다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 타이밍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얘 팔도 뒤에서 앞으로 오는데 거의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또 한 번에 자, 좀 회전을 줍니다. 이렇게 약간 돌아가게끔 곡선으로. 그러면 팔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왼쪽 팔은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오른팔은 가만히 놔둬도 뒤로 가는데, 가만히 놔둬도 뒤로 가는데, 자, 모션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 얘도 똑같이 살짝 움직임을 줍니다. 뒤로 살짝 팔 펴주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16프레임에서 조금 밑으로 더 내려주시면, 살짝. 그러면 이쪽 팔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간 앞에서 45도 각도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보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반보가 나온 거고 한보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는 이것보다 좀 간격이 더 넓을 거예요. 그래, 간격은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발이 움직이는 그 간격이 더 넓은 거니까. 자, 22프레임에서 이거는 이제 0.5초기 때문에 1초로 하게 되면은 자, 24프레임이 더 가서 46프레임이 될 겁니다. 46프레임쯤이. 그래서 자, 골반을 먼저 움직일게요. 46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앞으로 갑니다. 자, 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요 다리의 발목 위치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잡아주시고요. 키프레임. 그 다음에 중간 위치는 일단 좀 나중에 잡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골반,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오고,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 얘가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는 22프레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2프레임에서 자 46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발목 위치까지 이렇게 갑니다. 발목 위치보다 좀 더 가게 되겠네요. 이 정도 발목에서 여기 여기죠. 뒤꿈치가 발목 위치로 와줘야 되는 거니까 발목이라기보다 요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키프레임 주시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한보가 오는 거죠. 일단 뭐 골반 위치 좀 더 앞으로 옮겨줘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리의 중간 단계 22프레임이니까 12프레임 36프레임이죠. 36프레임에서 33프레임이죠. 그죠? 33프레임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좀 구부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키 주시고 자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 발 뒤꿈치가 닿아야 되니까 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리 움직임은 일단은 반보 걷고요. 그리고 한보가 이렇게 걷는 겁니다. 한보 한보가 이렇게 걷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반대쪽 다리예요. 먼저 오른쪽 다리가 자 반보가 나오고 나서 뒷다 이제 뒤에 왼쪽 발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시점에 얘는 이제 수평을 이루어줘야 되겠죠. 발바닥면이. 그래서 얘를 한 6초 정도 뒤 6프레임 뒤에 자 회전을 0으로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걸을 때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발이 바닥에 이렇게 걸어앉습니다. 아니 이제 붙습니다. 전천면이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골반 좀 틀어줄게요. 처음에 골반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틀었으니까 이번엔 중간 지점에 왼쪽 방향으로 틀 겁니다. 어? 33프레임이죠? 22프레임인데? 34죠? 그죠? 자, 34프레임에 이번에는 이쪽 발이 됩니다. 왼발이.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조금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이제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팔. 팔 위치를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뒤로 보내면 되겠죠. 자동으로 뒤로는 가겠지만, 그렇게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쭉 이렇게 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위치를 좀 더 잡아주겠습니다. 잡고 중간에는 살짝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팔은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앞으로 오고 중간에 좀 밑으로 내려주면 자 요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자 한보 반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모션이 자 그죠? 반보 한보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보 반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이 한보 한 거를 이 한보 반보 한보가 넘어왔기 때문에 요 한보 넘어온 거를 이 다음 모션의 반대쪽 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반보하고 세보예요. 반보하고 세배 하신 거를 오늘 만드셔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그리고 여기까지의 리깅 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리깅, 폴 사용을 하는 방법까지, 폴 세팅까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더 참고하시면서 이제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일단 1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해 주세요.